11개 랜덤 박스까지 12분한테 나눔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좋네요. 시리도 좋다라고 합니다.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아요, 쪼이는 거. 리얼? 아니, 몽키가 엄청 이게 가벼워가지고 힘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 여기 손잡이가 길어서 그렇지. 근데 쪼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스탠드 그런 거 쪼일 때는? 전장이 길면 힘을 주는 게 편하니까. 우리 실장님이 공구 까탈스러운데 괜찮다고 하셨어요.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의 커넥 왓트입니다. 요즘 날씨 굉장히 더워졌죠. 오늘 낮 온도 25도 26도 찍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빨리 더 더워져가지고 바빠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자, 오늘의 나눔의 주인공은요, 인트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길어지고 가벼워진 그리고 사용감은 훌륭해진 테스모에서 나온 긴 자루 몽키 스패너 가 되겠습니다. 좋았습니다. 저도 현장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저희 실장님도 작업을 해봤지만 길어지니까 확실히 힘이 더 잘 들어갔습니다. 스탠드 같은 경우도 체결하고 풀고 하는데 힘이 진짜 잘 들어가니까 이제야 에어컨 엔지니어님들이 필요한 몽키 스패너가 테스모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. 자, 보세요.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몽키 스패너입니다. 테스모 대표님이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그리고 제가 준비해놓은 랜덤 박스까지 총 12분한테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. 이 랜덤 박스가 지금 작지만 이게 뭘 담냐에 따라서 또 틀려져요. 이번 나눔 이벤트의 참여 방법은 테스모에서 나온 긴 자루 경량 몽키가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도움을 줄지 영향을 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추첨을 통해 테스모 긴 자루 경량 몽키 11자루와 랜덤 박스 총 12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전국의 에어컨 자재상 사장님들 한번 보세요. 몽키 스패너가 길어지니까는 쪼이기도 너무 편하고 가볍고 그 다음에 가격도 너무나 착한 제품이라서 에어컨 엔지니어님들을 위한 몽키 스패너가 나왔다라는 것에 정말 저는 기쁘고요.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마태였습니다. Welcome to my party. We're just getting started.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.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'm going all in.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'm falling.